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브리핑 역시 대치동 일타 강사 미래에셋증권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두 분 서로 또 아는. 아, 저는 초면이지만 지난번 방송 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방송 잘 봤습니다. 네, 둘 다 초면이시면 서로 말 쉽게 섞지 마시고요. 제가 중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어디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중국 시장부터 브리핑해서 글로벌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중국 지수 오늘 약간 밀리는 하루였고요. 상해 종합시장 오늘 3포인트 정도, 0.1% 소폭 하락해서 3,479포인트 끝났고, 네. 홍콩 시장이 최근 3거래일 동안 휴장이었다고는 오랜만에 개장했는데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홍콩의 주요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특별히 강한 악재는 없었지만 시장 개장한 후에 미국에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오늘 미국 국무부에서 내년에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 섹터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반도체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른 하루였고요. 반도체 섹터로는 오늘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뭐 중국을 대표한 반도체 기업인 SMIC 그리고 화웅반도체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5%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이어서 가정용 반도체까지 쇼티지 얘기 나오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고요. 네. 그런 뉴스 유입되면서 반도체만 조금 돋보이고 나머지 섹터 전 섹터 하락하는 그런 하루 보내는 네,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체는 괜찮았고 나머지는 별로였던 네. 중국 시장들이었고 중국 관련된 뭐 뉴스들이 좀 뭐 볼만한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게 아까 전 짧게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 내년도에 예정된 베이징의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관련된 검토가 뉴스화되면서 시장의 심리를 약간 불안하게 만든 모습이었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대표로 나와서 미국의 불참만이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함께 보이콧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미국의 제안을 통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같이 불참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격화되는 게 아니냐, 조금 대립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조금 형성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니 근데 올림픽을 저 안 나가는 건 뭔가 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명분이 뭡니까? 인권 문제인가요? 최근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까지 굉장히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갈등들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제재 혹은 뭐 갈등의 툴로서 올림픽을 좀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네. 그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뉴스플로는 조금 업데이트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제가 그때 한번 네. 그 아시는 분 그러니까 중국 관련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일본 올림픽도 5G 기술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기술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중국도 지금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5G 혹은 6G 기술을 좀 더 널리 읽히고 자랑하려는 그런 일종의 경연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술 패권 전쟁 가운데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잡음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어요. 그
6G는 가면 안 됩니다. 아직 6G가 가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내가 5G. 네, 아. 5G. 6G는 아직 안 됩니다. 네. 6G, 여러분 아직 6G가 올 때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10년 남았습니다. 네, 6G는 아직 안 됩니다. 하여튼 그 5G나 6G의 그 기술 패권을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 제가 그때 그 중국 관련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은 네, 그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노력들이 과연 미국에 의해서 또 어떻게 저지가 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다른 뉴스도 있고 짧게 대해서 그 정 프로님의 약간 안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서 5G에서 6G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아유. 네 우선은 5G 단계에서의 인프라가 설계되고 그게 비즈니스화되고 수익화된 게 증명이 네. 돼야지 사실 6G로 맞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설에는 네. 2080년대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5G 시기가. 스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네, 스킵 못합니다. 약간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뉴스가 한 가지는 중국 정부 당국이 긴축적인가에 관한 뉴스고 또 다른 한 뉴스가 기관들의 수급이 시장에 아직까지 수급 여력이 있는가에 관한 뉴스가 조금 중요한데 오늘은 조금 좋은 뉴스는 있었던 게 중국의 1분기 기준으로 신규 설정 공무원 펀드를 집계해보니까 대략 9,455억 위안 정도로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작년도 1분기에 신규 설정된 게 4천억 위안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2.5배 정도 늘어난 굉장히 공무원 펀드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 거의 1조 위안에 가까운 이 자금 중에서 대략 한 50% 정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50%는 아직 시장에 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여력은 조금 남아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뉴스는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이 선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기관들이 사는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해서 다른 뉴스 하나도 조금 의미 있었던 게 중국의 3월 말 기준으로 누적 전기차 판매량이 46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도는 사실 코로나 이벤트로 인해서 원래 판매량이 조금 저조했지만 그전 최고치였던 2019년 대비해서도 170%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서 전기차 침투를 좀 많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중국 내에서 이 네. 전기차 관련해서요. 네. 그 굉장히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게 그 제가 잘 아는 형님이 그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의 디자이너로 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아,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회사를 그만뒀다고 연락이 왔어요. 중국 전기차 회사 다니시던 분이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 자동차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네네네. 그만뒀다고 연락이 와서 네. 어디로 가느냐, 외국계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 이번에 바이두랑 같이 만들어지는 자동차 회사, 네. 전기차 회사로 옮겨서 네. 상하이로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 자동차에 있던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네. 거의 한 팀 가까이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의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백가쟁명. 이건 이제 중국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자성어로 갔습니다. 네, 백가정명 시기 경쟁. 지금 중국 자동차에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전기차 회사? 정확히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아, 587개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90%는 다 떨어져 나갈 상황이겠습니다만 남는 것만 해도 벌써 50개 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우리 주시해야 됩니다. 자, 중국 관련된 뉴스는 요 정도로 저희가 그러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소 관련된 거 하나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최근 시장 바라본 뉴스 관련해서 수소경제 혹은 그린수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시장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수소경제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키워드 점검하는 시간 조금 준비했고요. 아까 전 중국 뉴스 중에 또 하나 다른 재밌는 게 있었던 게 그 중국을 대표한 태양광 기업인 융기실리콘 자재라는 기업이 수소경제 진출하기 위해서 수소 관련 산업을 하는 자회사를 또 설립한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최근 태양광 관련 비즈니스 기업들 중에서도 수소 산업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졌고 완성차 업체들 중에도 수소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관련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수소 경제의 현재를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수소 경제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그린 수소 관련 내용인데 이 수소라는 게 재밌는 게 수소란 에너지원은 단일 에너지원이 아니라 그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 컬러로 네이밍을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브라운 수소라고 부르는 석탄이나 화학 연료를 베이스로 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 그레이 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하거나 석유화 공정에 생산하는 부산물의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이제 그레이 수소 방식을 저희가 많이 생산했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과정에 블루 수소, 그린 수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있는 블루 수소라는 건 기존의 그레이 수소 방식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계열을 따로 포집해서 따로 모아서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생산 방식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금 줄이는 방식이고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거나 혹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린 수소인데 지금 이제 2021년 기준으로는 그린 수소가 약간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면서 시장에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린 수소 하지만 경제성에 문제 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저 그린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경제성 상당한 문제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왜 이렇게 대답 늦게 하냐면 괜히 나 틀린 줄 알았잖아요. 대답이 하도 늦어가고. 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실 줄 알고 저도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 저는 굉장히 그 지식의 깊이가 얕고 또 짧기 때문에 두 문장 이상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저도. 네, 정 프로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기존에 이제 수소 경제의 메인은 그레이 수소 베이스였는데 이 그레이 수소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양갈래 길로 가게 되는 게 블루 수소 쪽으로 가는 곳들이 있고 그린 수소 쪽으로 가게 되는 곳들이 있는데 결국 그 차이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합리적이어야지 수소 경제가 완성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린 수소라고 말하는 방식이 보통 수전해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거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네.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그린 수소가 완성되기까지는 비용 효율화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원, 우리가 보통 태양광 혹은 풍력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원들의 생산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그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전기 생산도 완전한 친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상에 가까웠던 그린 수소 경제가 달성 가능한 네. 현재가 온. 혹시 이제 그 수소 이 생산 관련돼서 그린 생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물이 뭡니까? H2O 아닙니까? H2O에 전기 분해를 하면 H랑 O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H가 바로 수소입니다. O는 산소.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태양광 같은 걸로 이제 전기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분해하는. 야, 이 정도라면 이 수소 경제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한 포인트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네. 기존에 이제 수소 경제가 이상론에 가깝다, 그린 수소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네. 그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낼 때 전기가 사용되는데 그 전기가 결국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한계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들의 생산 단가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태양광 자체가 최근 생산 단가가 워낙 많이 낮아지다 보니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의 수소를 생산 가능해졌다. 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변화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용과 동일한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키로당 $1.5 정도 수준 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키로당 $1.5 정도의 생산 원가가 필요한데 수소 1킬로 생산하는데 $2.5? $1.5 정도. 2,000원 네. 안쪽?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유럽 기준으로 현재 수준 2021년 기준으로 유럽의 비용이 가장 낮은데 키로당 한 $2 정도라고 하고요. 네.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기업이 노르웨이의 NEL이라는 기업이 현재 수전의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기업인데 그곳의 목표가 2025년이 되면 키로당 생산 원가가 $1.5에 도달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성을 가진다는 표현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젤 같은 원료보다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생기는 그러면 친환경적이면서 비용도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도 살펴보면 네. 그리드 패러티가 뭐 쉽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여러 번 내놨지만 실제로 그 전망이 틀리고 틀리면서
실제로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수소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수소를 생산한 것 자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원가가 되는 건데 네. 전력의 생산 단가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태양광 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생산 단가 자체는 이미 화석 연료보다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러니까 즉 킬로그램당 $1.5까지의 달성 목표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는 빨리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2025년이라고 하면 사실 불과 4년 정도 남은 미래니까요. 네.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실제로 수소 경제 경쟁을 가지게 된 모습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네, 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수소 경제. 네. 그래서 결국 수소 경제를 붙잡던 발목의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의 효율화, 생산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수소경제 이해할 때 저희가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이 수소경제가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화력연료 방식으로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산한 게 가능했는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문제가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시간과 생산돼야 되는 시간이 다른 거고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땐 우리가 전기는 꾸준히 필요하고 오히려 네. 더 많이 필요한데 생산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분을 메꿔주는 툴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통 부르는 ESS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ESS의 개발이 그 갭을 이제 메꿔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과거에도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면 ESS 시스템의 보조가 중요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ESS, 에너지를 저장해놓는 시스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를 바로 저장하는 배터리 베이스 BESS가 있고 그리고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HESS가 있는데 네네. 문제가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아주 거대한 에너지 혹은 장기간 에너지 보존에 있어서는 ESS 내에서도 HESS, 수소 형태로 전환해서 저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네. 이 수소 저장 시스템 자체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커질수록 이 ESS 시스템 내에서도 HESS가 거대하게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수소 형태로 전기를 바꿔서 전환하게 되면 이 저장의 문제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전 우리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죠.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에너지가 생산되는 에너지 생산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의 소비지와 굉장히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뭐 수송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수소 저장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소 경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잘 알아봐서 우리 좀 먹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투자의 대상이 맞는 네. 거고요. 네. 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면 저희가 매력적인 이제 기업들도 같이 네. 검토해봐야 되는 건데 보통 이제 국내 많이 투자자분들께도 알려져 있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검토할 만한 기업들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발라드 파워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발라드 파워? 네. 발라드 파워는 신승훈 아닙니까? 너무 오래된 발언 아닙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는데? 아, 성시경? 최근엔 그래도 규현 정도는 가야. 아, 규현입니까 이제? 네. 자, 발라드 파워 그리고 네. 블룸? 네,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볼륨은 아니고 블룸이에요, 블룸? 네, 맞습니다. BLOM 뭐 블룸인가 보구나. 블룸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뭐 수소에서 뭘 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우선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빌리티의 연료 전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기차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이동 수단들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배터리처럼 네. 그 수소 연료 전지 선두 기업이고요. 네. 근데 발라드 파워라는 기업이 대단하긴 한 게 벌써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캐나다를 대표할 만한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인데 현재 유럽 상업버스 시장은 80% 정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50% 정도의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어서 네.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워낙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네, 전체 시장 자체가 아직 작은 건 예리합니다. 사실이고요. 네. 네, 정확하시고 발라드 파워란 기업 자체도 사실 시가총액으로는 네. 이제겨우 한 8조 정도 되는 아직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이고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도 조금 비싸다는 논란이 있고 성장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수소 산업에 있어서는 그 지위 자체가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업데이트 날 필요는 있는 기업.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같은 회사가 직접 들어가진 않는데 뭐 펀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화석 에너지 탄소에서 이제 수소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탄소에는 소위 5대 메이저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이 수소 시장도 커지면 지금 그 탄소의 5대 메이저가 수소 쪽에서 또 5대 메이저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기존의 그 강자들이 네, 그러니까 변신을 해서 돈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발을 슬슬 담그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뭐 하나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이쪽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5대 메이저들도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니까 뭐 말씀하신 발라드 파워라든지 블룸 에너지 이런 쪽에 시장을 많이 내주고 있지만 결국 이게 정말 큰 돈이 된다면 그들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확한 지적이고 굉장히 검토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이런 발라드 파워 같은 기업들을 보면 파트너사들로서 뭐 벤츠나 GM,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 대기업들이 이 수소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보더라도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장에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네. 그들과 기술 제휴를 통해서 레벨업해가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수소 경제 산업 자체가 커질 때 새로운 경쟁자의 대두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보다는 사실 마켓 자체가 커지는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은 더 커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발라드 파워 같은 경우에도 신생 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아니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작은 마켓이긴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절반 이상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소 경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투자 대상으로 삼을 때는 꼭 인진하고 있어야 될 만한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소 이야기는 뭐 다음에 한번 또 에너지 관련돼서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럽하고 지금 미국 개장전 상황 짧게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럽 시장 오늘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다만 영국이 상대적으로 0.6% 정도 소폭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뭐 유럽 시장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여전히 좀 고통받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조금 있어서 유럽 내에서 약간 더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약간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 나스닥 기준 0.1% 정도 그리고 S&P 500 기준 0.1% 정도 뭐 3대 지수 모두 0.1% 정도 아주 소폭 밀리는 정도 모습이고 특별히 네. 시장에 강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 정도로 미국 시장도 네,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수소 경제 이야기까지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신 우리 대치동 일타 강사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 그 고등학교 때 학원 같은데 다녔습니까 혹시? 다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 학원 다니셨죠? 네. 단과 학원 뭐 이런데. 네, 단과 학원 다녔습니다. 항상 저런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신다고. 물론 가르치긴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스타일 선생님들이 자기 그 공부한 거에 너무 이렇게 빠져갖고 자기 얘기하는데 바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 저 같은 반장이 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석 매니저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나오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도 반가운 모습으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정 프로님의 요점 정리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